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이게 DJMX 리스펙트 스킨입니다, 스킨. 클래식 스킨이에요. 지금 바로 그 페이스북 공식 홈페이지 가시면은 나옵니다. 한대라 가지고 회전율도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지금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클래식 스킨, DJMX 포터블 2 기반으로 만든 스킨이에요. 이거랑, 그리고 이거 원래 동영상인데, 제가 그 이미지를 한장한장 캡처해가지고 다 잘라냈거든요. 일단, 아케이드 모드. 데모판, 이따 이거 설명하고. 어떤 곡 플레이 하셨나요? 다 해봤어요. 예, 유저 인터페이스, 초에 예약 한정으로 뿌리는 클래식 스킨이거든요. 일단, 아케이드 스킨. 그 다음에 프리스타일. 이거 다 BGM에서 포터블 2에 있던 그 이미지죠. 그 다음에 미션. 쇼타임 익스트림 챌린지가 아니라 그냥 미션이에요. 그리고 온라인 플레이 이거랑, 그리고 랭킹 차트는 이거 포터블 1에 있던 거 가져왔네요. 예약 특전이에요, 이게. 그리고 랭킹 차트 컬렉션도 이거 포터블 2에 있던 거. 이거 목소리 음성도 다 JC가 새로 녹음을 했어요. 아, 페이스북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다. DJMX 여기 가면 있거든요. 그냥 뭐 대놓고 포터블 2죠? 이거 3 노래는 나와요. 나중에 DLC로 나옵니다. 아무튼.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갑자기 채팅이 너무 많아서 잠깐만. 따라갈 수가 없네. 제 눈으로 지금 못 따라가요. 아무튼 JC가 다시 녹음을 했어요. 와가지고. 그러게 오늘 시청자가 왜 이렇게 많냐? 예, 그라비티 데이즈님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뭐 아무튼 이렇게 한장더 있잖아. 아, 끝인가 이게? 더 있잖아, 잠깐만.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거는 플레이스테이션 4 어딨냐? 연결 프로그램 사진. 이거는 그 테마 스킨이죠. 예, 테마 스킨인데 부금은 없대요. 원래 스킨 따로 받으면은 그 곡마다, 그러니까 테마마다 부금을 주는데. 아이고, 왜 이래. 테마마다 브금을 주는데 이건 브금이 없대요. 네, 제가 알아봤어요. 요렇게 테마가 있습니다. 예, 체험판 이제 썰 알려드릴게요. 자, 아무튼 풀린 정보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아, RC로 그냥 봐야겠다. 귀찮다. 요렇게 회장 전경 이렇게 돼 있고요. 어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다음에 여기에 이쪽에 반대편이 DJMX 하시는 분. 접어. 그리고 여기 철권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한 대만 있어요. 한 대만. 사람이 엄청 많은데 아마 주말에 엄청 많이 오겠죠. 지금 평일이라 가지고 얼마 안온것 같은데 주말에 분명 엄청 많이 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한 대만 이렇게 시연을 준비했어요. 다이나믹 테마가 뭐냐면은 그 플레이스테이션 4 테마죠. 예. PSP 때도 그 테마가 있었잖아요. 아무튼 이렇게 한 대밖에 없고, 원래 여기 여기 헤드셋으로 플레이를 했는데 어떤 분이 와가지고 출력을 헤드셋이 아니라 TV 스피커 출력으로 바꿔서 이제 헤드셋은 소리가 안 나오고 다시 TV 스피커로 플레이한 걸로 바꿨는데, TV 스피커가 출력이 별로 안 좋아서 그렇게 좋은 음질은 예,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말씀드리는데 회장의 모니터가 리듬 게임에 그렇게 적합하지 못한 모니터였어요. 그래가지고 좀 내려오는데 잔상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투덱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차 모니터가 그막두 개씩 보이죠, 노트가. 좀 그런 느낌 받았어요. 다음 장뭐 이렇게 전경 있고, 이쪽 리스펙트 하고 모드 골프 하고,
오른쪽에서 뭐 VR 체험 존 예, 여러 가지 있었어요. 다음에 예. 지금 이거 2인 플레이 하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이번에 등급이 왜 전체 이용가로 나와 있지? 왜 이걸 붙여놨을까요? 전체 이용가 아니지 않나요? 12세 이용가 아니었나? 뭐 아무튼 얘네 사정이니까 넘어가고 위에서 한번 찍어봤고요. 얘 아몰레드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거 지금 듀얼 모드, 그러니까 1대1 매치 하는 게 지원을 했었어요 회장에서 당시에. 싱크는 좋았어요. 예, 제가 판정이 그렇게 좋은 게 아니라서 좀 느끼진 못했는데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은 2인 플레이로 이렇게 매치를 한 거를 제가 스크린샷을 찍었고, 양해를 구하고 찍었어요. 물론 저는 아싸라 가지고 혼자 가서 했으니까 맨날 1인 리전트밖에 안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둘이서 하시는 분들 양해를 구해서 제가 스크린샷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사람은 이렇게 위너라고 이렇게 떠요. 맥스 콤보 마크까지 있고, 맥스 콤보 마크가 있는데 보시면 이거 퍼펙트 플레이도 있거든요. 약간 모든 판정 지금 100% 하면은 퍼펙트 플레이가 마크가 떠요. 이게 만약에 리절트에 박히면은,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스타피쉬 없었어요. 만약에 이게 리절트에 박히면은 좀 위험할 것 같아. 내가 판정작을 좀 시작할 것 같아요. 참고로 이거는 제가 판정작을 좀 해서 레이드 미드스타가 쉽길래 4버튼으로다가 레벨 6짜리 저기 이거 좀 동영상 좀 찍어주실래요? 예, 부탁드립니다 하면서 예, 찍었어요. 판정작을 했는데 예, 어떻게 성공을 해서 올100 찍었죠 지금. 그래서 퍼펙트를 받았어요. 퍼펙트 받았는데 이거는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예, 다음. 그리고 레벨 체계를 봤는데 모든 곡이 기본적으로 노말, 하드까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 한 곡당 두 가지 패턴은 다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게 데모 버전이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왜냐면 원본판이 아니죠. 원본이 아니라 데모 버전을 플레이하는 거니까 이거는 좀 바뀔 수가 있어요. 모든 곡이 최소 두 가지 패턴 이상. 아, 개발자 분이셨다고요? 아, 그분 나한테 와가지고, 저기 방송하신 분 아닌가요? 했는데, 아, 개발자 분이셨어? 무섭네. 아예 거기서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가가지고 딱 와가지고 줄 섰어요. 근데 딱 오셔서, 아, 방송하시는 분 아니세요? 이러시더라고. 예. 잠시만, 이거 트위치 채팅방 좀 열어야겠다. 예, 5키 5버튼이거든요. 5버튼은 오블리비언만 하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 확인이 됐고, 그러니까 최소 두 가지 패턴 이상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나 진짜 개발자인 줄, 인터뷰를 따고 문제가 아니라 제가 개발자인 줄 몰랐어요, 이 사람이. 용의 눈으로 봐라. 아무튼 이렇게 모든 곡마다 패턴이 있었어요. 하드 패턴까지. 개무섭네. 나 예전에 전에 방송할 때 포터블 욕개 많이 했는데 이따구로 만드냐고. 아, 무서워. 그다음에, 아, 이거 왜 내가 숫자를 잘못 매겼냐? 얘 보시면은 포터블 원곡이랑 온라인은 취급을 안한것 같아. 보니까 포터블 원곡은 이렇게 취급했었던 기종에 이렇게 사진이 붙여서 나오고요. 포터블 2도 예, PSP 기종이었죠. 예, PSP 1000번대입니다 이거. 아, 1000번대랑 3000번대 혼종이에요. 아무튼 이렇게 나왔고, 그러니까 이미 아이캐치가 9곡들은 이렇게 나와요. 포터블 1이랑 포터블 2 이렇게 작게 화면에 나오고요. 대신에 리스펙트는 이렇게 졸락하게 나옵니다. 예, 일단 해본 거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리스펙트 전용 곡, 그러니까 새로 수록된 곡은 이렇게 졸라 크게 나옵니다.
좀, 나는 웬만하면 전체 이미지로 갔었으면 좋겠는데, 예.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플레이한 거 잠깐 찍었는데, 레이어, 이게 가장 시연회에서 가장 레벨이 높은 패턴이 8버튼, 그, 레이어, 하드였나? 아마 그럴 텐데, 13레벨이었어요. 근데 13레벨 치고는 굉장히 쉬웠거든요? 진짜 그, 뭐라 설명해야 되나? 숨겨진 20레벨이 있을 법한 느낌으로, 레벨 치고는 패턴이 굉장히 쉬웠어요. 그래서, 깜짝이야. 예. 네.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작은 좀 쉽게 가려나?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예,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이 리절트 화면에서 세모 버튼 누르면은 디테일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자기가 뭘 눌렀는지 진짜 하나하나 100%부터 1%까지 여기 다 있어요. 브레이크랑. 판정 총 나오고, 베스트 콤보까지 이렇게 다 나옵니다. 데모판이랑 일부러 몰래 공개한 거 아닐까? 아니던데? 예전에 그 페이스북으로 방송할 때 미니멀 라이프 13렙짜리가 고만고만했었던 걸 보니까 참새님이 잘하셔서 덜덜. 아무튼 그래요. 이렇게 세모 버튼 누르면 디테일스라고 나옵니다. 예, 뭐 사진 찍은 거는 이거밖에 없어요. 뭐 별로 찍을 게 없더라고. 일단 그 다음에 제가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나 잠깐만. 팔로우 99명인가? 한 명만 더 찍으면 100명이네. 야호. 이거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확대해야겠다. 확대해도 안 보이잖아. 정도면 되나? 오케이. 게임 데모 버전이었고요. 글로 썼어요. 전부 다. 모든 키별 곡마다 두 가지 패턴이 있었음. 이거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그다음에 아날로그 판정. 이거 얘기 나오는데 제가 늦게 본 결과 플레이한 영상이 이따 보여드릴게요. 아날로그 판정이 원래 포터블 때 빨리 돌리면은 콤보 많이 먹고 점수 많이 먹었잖아요. 이제 그게 아니라 노트 롱노트 틱마다 판정 그러니까 콤보 판정이 있는 것 같아요. 틱틱틱틱틱틱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이라도 잠깐 놓치면은 콤보가 바로 빠져요. 이게 여러분, 트위치 팔로우 100명 돌파했습니다. 스마트 플레이 큐 시스템 없어졌어요. 예. 그거는 포터블 3때 이미 없어졌죠. 아날로그 판정이 돌리는 거, BPM에 따른 틱마다 판정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롱노트처럼. 그래가지고, 돌리다가 놓치는 순간 틀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아날로그 스틱 잘 돌려야 됩니다. 그리고 포터블보다 스크롤 속도가 조금 빨라진 것 같았어요. 제가 엔드 오브 더 문라이트를 플레이를 했었는데 원래 포터블 때 3배속으로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살짝 그 빠른 느낌 나가지고 2.75배속으로 했었거든요. 아 근데 이거는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시청자 수가 50명을 돌파했네. 미쳤다. 그렇게. 아, 근데, 아마도 2.75배속이다 보니까 제가. 아, 이건, 잠깐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처음 해가지고 쫄아서 좀 느리게 플레이한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고 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그 모니터, 예, 잔상 남는 거. 아, 여러분, 잠깐, 사진 찍어야 될것 같아요. 야호, 50명 넘었다. 50명 돌파 기념. 아니야, 트위치 유튜브 앞에서 50명, 50분이에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독이랑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이럴 때 광고해야지. 예, 노트가 막 분신술 쓰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보여요. 빠르게 나오면은. 예, 그래서 좀 힘들었어요. 살짝 눈이 아팠어. 좀 멀리서 떨어져 사니까 좀 보이더라고. 그리고 BGA가 여러분, 그, 용량 문제 때문에 720 프로그레시브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근데 그거 치고는 굉장히 깔끔했어요. 진짜.
진짜 깔끔했어. 이따 프릴레이 영상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절트에서 세모 누르면은 디테일 나고, 이거는 아까 설명했죠? 피버 터트릴 때마다 패드가 진동합니다. 이거 데모 버전이라서 옵션으로 끌수 있는지 못 끄는지 확인은 불가능했어요. 피버 터트리거나 노트를 틀 때마다 그 진동이 붕붕 붕붕 붕 거려가지고, 아 제발, 아이씨 이러면서 플레이했어. 엄청 거슬렸어요. 그 다음에 올콤보 하면은 그 투덱처럼 비트매니아 하신 분들이나 사운드 볼텍스 뭐 유비트 엑셀런트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맥스 콤보가 뜹니다. 기어에다가 이렇게 맥스 콤보 슝 하면서. 이따 보여드릴게요 영상. 맥스 콤보로 떠요. 그래서 여러 번 해본 결과 판정은 포터블 3랑 매우 흡사해요. 자, 그 다음에 기어 양쪽에서 올라오는 피버 라인이 여기 막 피버 치면은 막 5피버, 4피버, 5피버 이렇게 나오잖아요. 위로 세로로. 그게 많이 얇아졌거든요. 해상도가 높아져가지고 많이 얇아져서 그 잔량이 얼마나 남았는지 좀 눈에 안 띄었어요. 대신에 피버 게이지 쌓기가 굉장히 쉬웠고, 그다음에 지속 시간 무진장 길었어요. 한두배 되는 것 같아. 5피버 지속 시간이 진짜 엄청 길어요. 예, 있겠죠. 진동기는 끄는 거. 나중에 확인해 봐야죠. 정품, 아니, 체험판이 아니라, 본장 나오면은 확인해 봐야죠. 그다음에 아날로그 노트 돌리기 전에, 야, 나 나온다! 나 나올 거다 하고 이제 막 대문짝만하게 뜨거든요. 이렇게 기어가 이렇게 있으면은 진짜 요만하겠다요. 요만하게 이만하게 뜹니다. 기어가 요만큼 있으면은 요만큼 떠요. 엄청 크게 떠요. 안 보일 수가 없어요. 예. 대문짝만하게 뜨니까 예, 놓칠 일은 없을 거다. 가독성 문제가 있었죠 예전에. 그거 페이스북으로도 얘기한 거니까 공식 계정에서 되게 잘 보였습니다. 8버튼의 LR 노트 치킨은 체험장에서 안 보여주죠. 예, 그거는 미션 전용 모드라고 해서, 예, 체험장에는 프리스타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LR 노트가 핑크 레드 그라데이션이라 가지고 눈에 엄청 띄어요. 오히려 그 하얀색이랑 파란색 노트 위에 있어도 얘가 파란색이랑 하얀색이 묻히는 느낌이 들 정도로 얘가 빨갰어요. 예. 그다음에 노트도 LR 노트도가 그 일반 노트보다 더 두꺼워요. 일반 노트가 이렇게 있으면은 LR 노트는 한어한요 정도? 예. 이게 손으로 어떻게 설명하냐? 잠깐만. 이걸로 설명하면 되나? 이게 일반 하얀색 노트라면은 LR 노트는 한요 정도? 이 정도로 크거든요. 그래가지고 위로 좀 삐져나와 보여요. 빨간색 노트가. 그래서 아주 가독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예. 대충 제가 느낀 건뭐 여기까지고요. 일단 플레이 영상 제가 유튜브에 일단 올렸는데 안 보신 분들을 위해서 플레이 영상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엑스플리스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 제가 마이크, 후원 받은 걸로 지금 마이크를 새로 샀는데, 이게 지금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무서워요, 지금. 녹화가 제대로 되나. 원래 원본 버전은, 자, 온리포유 8버튼 영상 찍었는데, 제 모습 보이죠, 여기? 원래 이거 소리 안 나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제가, 따로 그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라온 그 음원을 퍼다가 MP3 파일로 뽑아가지고 합쳤어요. 예, 이제 보시죠.
유튜브 확인. 그 유튜브가 버퍼링 문제가 심해가지고 제가 그 채팅 딜레이를 좀 넣었어요. 채팅 딜레이 넣으면은 버퍼링이 많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지금 유튜브에서 30, 33분 지금 시청 중이시거든요. 지금 버퍼링 없죠? 예. 그래서 딜레이를 얻는 대신에 버퍼링을 얻었다. 예. 뭐 그렇게 됐어요. 아무튼 거의 회장 가가지고 저를 알아보신 그한 분한테 그 카메라 들고 부탁을 했어요. 네. 한 번만 찍어달라고. 그래서 찍었습니다. 저 별로 안 유명합니다, 여러분. 그분한테 정말 감사의 말씀 드리고. 이제 뭐 하죠? 빠요엔. 그렇게 너무 하다가 배고파가지고, 한 4시 반쯤에 거의 현장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예, 컨텐츠 지금 고갈났어요. 뭐, 그럼 뭘 하겠어? 포탑을 해야지. 아, 그리고 진짜 방송 중에 자꾸 저, 왜, 에뮬로 방송하냐, 정품 써야지 왜 에뮬로 방송하냐고 자꾸 물으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DJMS 포터블 다 정품 갖고 있습니다. 이참에 알아주세요. 뭐긴 뭐야, 하던 거 해야지. 아, 일단 질문 받아드릴게요. 지금 여러 질문 잠깐 들어왔는데, 스틱 돌리는 아이콘 뜨는 위치 상중하 조절 가능하나요? 그거는 데모 버전이라서 모르겠습니다. 조절 가능한지. 정품으로 방송은 가능한데 화질이 똥망이라서 제가 안 했고요. 얘 패턴 이야기가 나는데 패턴은 다 쉬워요. 진짜 포터블 시리즈에 비해서 레벨 대비 진짜 쉽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나? 아, 듀얼쇼크 체력 소모요? PSP랑 비슷한 것 같아요. PSP 그냥 PSP 이렇게 요즘 이렇게 하잖아요. 그거랑 비슷해요. 예. 다음에 아, 딸기백설기님 지금 다 얘기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 이거 방송 끝나면은 방송 끝나면은 다시 보세요. 예. 그 트위치는 자동으로 영상이 올라가니까 지금 다 설명했는데 너무 늦게 오셨어. 다음에 또 질문이 뭐가 있나? 아날로그 스틱 돌리는 거창 왼쪽에서 나오던데 중간에 옮길 수 있나요? 그게 왜 왼쪽에 나오냐면요. 아날로그 스틱 이제 양쪽으로 돌려요, 양쪽으로. 이제 양쪽으로 돌려야 돼요. 한쪽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양쪽 둘다 나와요. 그 FX 노트처럼 양쪽에서 나옵니다. 좀 야하다. 예. 시험곡 다 플레이하셨나요? 예, 다 플레이했어요. 아, 그 투나잇은 안 했어요. 예, 9곡 몇개 하고 1대1 대전인 게좀 아쉬움. 그거 패치로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예, 아날로그를 양쪽으로 나와요. 잠시만, 영상 지금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나머지 분들은 그냥 이제 제 영상 보고 싶으면은 유튜브 가서 보시면 됩니다. 판정이 되게 쉬워요. 판정이 포터블 3급이거든요. 어딨어? 이건가? 여기 보시면은 제가 100%를 찍어 왔어요. 판정 100%. 100% 찍으니까 퍼펙트 플레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 예, 여러분 다 퍼펙트 플레이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스코어가 만점제인데 이게 프리스타일만 만점제인 건지 아니면은 지금 데모 버전이라 가지고 1P, 2P 여부에 상관없이 만점제인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리뷰에서 열의가 느껴짐. 30만 제그 테크니카랑 똑같죠?
아, 근데 30만재인지는 좀 아리까리한 게,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는데? 이거 보시면은 이건 또 30만 점 넘죠? 똑같이 플레이한 건데 왜 이거는 따로 30만 점이 넘는지 모르겠어. 예, 오토는 없어진 것 같아요. 이것도 30만제가, 이건 또 30만 점이 아니야. 버튼마다 부가 점수가 있나?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방금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제 뭐 제가 다 가져온 정보는 이게 끝입니다. 내일은 저안 가요. 저 힘들어. 오늘 진짜 아침 제가 6시 일어나가지고 일을 하는데, 일 끝나고 후다닥 달려가서 1시간 거리라서 레이드메디스트 하드인가? 예, 하드로 했어요. 아, 그렇네. 예. 그, 잠깐만요. 피버, 예. 이거 레이디메디스타 방금 그 30만 점짜리 보여드렸잖아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 그때 내가 피버를 빼고 했었지. 예. 이거 플레이할 당시에 제가 그 피버가 너무 거슬려가지고 피버를 뺐어요. 그래가지고, 30만 점이 딱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뒤에 그 레이어 그거는 30, 피버 치면서 했으니까 피버 점수가,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몰랐던 걸 여러분들이 아시네. 예, 이거는 피버를 치면서 한 거거든요. 피버 점수는 곱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점수가 따로 들어간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지금 맞네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더 잘하시네. 예, 피버 뺄수 있어요. 피버가 오토 5배속 피버 하나랑 수동 5피버 하나랑 그리고 피버 오프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아, 제가 너무 그 퍼펙트 옵션, 아, 퍼펙트 그 이펙트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한두번 리트라이했는데 바로 되더라고. 그래서 퍼펙트 있는 거 확인했습니다. 네, 풀피버 5만 점 같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하던 거 해야죠. 자, 화면 일로 옮겨주시고. 저는 수동 피버 그 체험 회장에서 플레이할 때 더운 여름 아이스크림이라도 드시라고 약속하지만 후원합니다. 항상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1,000원 후원 정말 감사합니다. 블러드 트레일. 5만 점 넘는 것, 35만 점 넘는 것도 봤어요? 그건 모르겠다. 골든 따봉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던 거 해야죠, 이제. 하던 게 뭐냐? 뭐긴 뭐야, 포터블이지. 아직 여러분 일주일 기다려야지 리스펙트 할수 있습니다. 아, 수고하셨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 지금 가가지고, 아, 너무 진짜 날씨가 미쳤더라고요. 숨을 쉬면은, 그, 입 안에 열기가 막 오물오물 거리는 게 느껴져서, 어우, 가다가 뻗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 다행히 그 안쪽에 그 여의도역 근처부터 그 IFC몰까지 이게 통로가 연결돼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좀 시원하게 갔는데 되게 더웠어요, 오늘. 그랬습니다. 오토브레이크 있었나요? 없었어요. 오토 없었습니다. 7피버도 없었고요. 이놈의 포터블 진짜. 몇 년을 한 거야, 이거. 이제 프로 불편러분들이 이제 와가지고, 아, 님왜 에뮬로 돌려요? 점프 안 쓰고 왜 에뮬로 돌려요? Option, feel your freestyle. Select music. 아, 개발자분들이 오셔서 뭐 궁금한 거, 죽음찬스님 방에 에어컨 있으세요? 나중에 PC에 플스까지 틀어야 되는데 더울 듯.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저 지금 가슴에 지금
땀 뻘뻘이거든요. 땀이 막 타고 이렇게 주르륵 내려오는데 이거를 지금 선풍기 한대 틀어놓고 있는데 저 죽었습니다. 포터블도 이제 얘 일주일만 하면 돼요. 아 근데 문제가 포터블 발매해도 블랙스퀘어랑 클래식코어의 포터블 3 곡은 아직 안 나왔으니까 가끔 여러분들이 신청곡으로 퀘스트가 들어오면은 플레이 해드립니다. 정보는 웬만해서 말하지. 근데 이거는 제가 개발자분들한테 질문을 해가지고 말해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스스로 머리통에 집어넣고 정보를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말해도 되지 않을까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여러분 구독이랑 팔로우 부탁드릴게요. 늘 하는 멘트죠. 구독이랑 팔로우. 아, 클래식 화이곡 저도 솔직히 지금 좀 그게 궁금해요. 클래식 화이곡이 과연 DLC로 나오나. 그게 제일 지금 문제입니다. DJ Max 트릴로지 있나요? 그거 USB 망가져가지고 버렸어요. 예, 플레이에서 알아낸 거는. 알겠습니다. 아,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예, 제가 포터블 킨 다음에 클래식 화이 곡 하면은 저작권 걸려서 제 영상이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일단 한판 하죠.